안녕하세요, 한잔입니다. 오늘도 저는 안주인 안심 스테이크부터 만들 거고요. 여러분은 안주 영상을 보시면서 앞으로 최고의 맥주 채널이 될 맥주 한 잔에 구독과 좋아요 오늘 마실 라사그라 보이오는 6에서 8도 즈음에서 마시면 되어서 가니쉬를 구울 즈음엔 미리 꺼내두었었고요. 저는 라사그라 전용잔을 꺼내오겠습니다. 발리와인 스타일의 맥주이니 만큼 잔은 스니프터나 고블릿, 튤립잔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없으시다면 와인잔에 드셔도 충분히 맛있게 즐기실 수 있는 맥주입니다. 병뚜껑 안쪽의 작은 공간에서도 위스키, 포트와인에서 날 법한 달콤한 내음이 향기롭게 풍겨옵니다. 잔에서는 건자두, 건포도와 같은 새콤한 과일의 압축된 진득한 산미가 끼쳐오고요. 뒤이어 로스팅한 커피 원두, 초콜릿의 깊은 단향도 따라오네요. 보이오를 양조한 라사그라는 2011년에 스페인의 카를로스 가르시아가 누만시아 대 라사그라에 설립한 수제 맥주 양조장인데요. 말씀드린 대로 지역명을 그대로 따서 양조장의 이름도 라사그라로 지어졌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자리를 잡은 카스티아 라만차 지역에 대한 사랑이 대단해서 카스티아 지역 재료만을 사용해 양조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이름과 제품뿐만이 아니라 로고에서도 그에 대한 애정을 숨기지 않았어요. 단순해 보이는 이 로고는 스페인의 위대한 작가 미겔 데 세르반테스가 낳은 라만차 출신의 기사 돈키호테와 연결된 이미지들인데요. 그가 황금투구라고 오해했던 세숫대와 거인으로 오인하고 돌격했던 풍차를 그려낸 엠블럼입니다. 라사그라의 로고가 좀 직설적으로 디자인된 편이라 혹시 라사그라가 아직이신 분들이라면 그들이 만든 맥주도 약간은 딱딱하고 각이 잡힌 모습이 보이지 않을까 짐작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마셔본 라사그라의 맥주들은 의외로 상당히 유연하고 꽤 재미있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지금 마시고 있는 보이오는 커피 원두의 담백한 스모키함과 향에서보다는 의외로 좀 더 부드럽게 둥글려진 산미, 말린 대추, 도라지나 칡에서 느껴볼 수 있는 쌉쌀하고 달콤한 맛들이 느껴졌고요. 라이트한 레드와인의 피니쉬가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어쩐지 입안을 깔끔히 쓸어주는 홍차, 커피 원두에 며칠 묻어놓았다가 꺼낸 푸른을 보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런저런 맛들이 각자의 모습으로 입안에서 느껴지는데 하나하나 만져지고 느껴지기 쉽도록 브루어가 심혈을 기울여서 잘 세워둔 느낌입니다. 바디감도 그렇게 묵직하다고 할 정도는 아니어서 제가 마셔왔던 발리와인들과는 좀 다른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아마 맥주를 많이 접해보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맥주 마신 데 놓고 또 와인은 무슨 소리냐고 하실 수도 있겠네요. 맥주의 라거, 에일, 그리고 에일 안에 흔히들 아시는 IPA니 스타우트니 하는 맥주들이 있는 것처럼 발리와인도 맥주의 수많은 맥주 스타일들 중 하나입니다. 10도에 육박하거나 그 이상의 도수를 가진 고도수의 영국 에일로 이름도 발리, 보리로 만든 와인이란 뜻입니다. 와인이라는 이름만 빌려 썼을 뿐 와인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묵직하고 질척이는 바디감과 몰트의 단맛이 진한 굉장히 매력적인 스타일의 맥주죠.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맥주 스타일이기도 한데요. 그런데 이 보이오는 의외로 그렇게까지 엉기는 듯한 진득함은 없어요. 이 친구는 스페인의 고급 레스토랑인 엘 보이오의 마스터 셰프,
페페 로드리게즈 레이와 이름만 들어도 맥주 정말 잘 만들 것만 같은 라사그라의 브루마스터 밥 몰트맨이 함께 개발한 맥주입니다. 이들은 디저트와의 완벽한 페어링을 위해 보이오를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달콤함이 꽤나 진득하게 짓누르는 발리와인에 또 달콤한 디저트를 매치한다면 너무 투머치하지 않을까 걱정하실 수도 있겠지만 보이오는 발리와인이 가지고 있는 무거움을 한결 덜어낸 듯한 맥주입니다. 혀를 그렇게 누르지도 않고 쌉쌀하고 스모키한 맛이 달달함을 잘 정리해줄 것만 같은 것이 디저트와의 찰떡궁합을 기대하게 하는데요. 페페는 보이오가 디저트와도 잘 어울리지만 가공육이나 생선요리와도 꽤 잘 어울릴 거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육류요리와도 괜찮은 것 같아요. 혀에 감기는 진한 육즙과 향을 산뜻하게 정리해주면서 또 이 와중에 자기 이쁜 구석은 능력껏 남겨두고 목 뒤편으로 퇴장하는 보이오의 센스가 저는 마음에 들거든요. 시간이 지나면서 온도가 오르면 커피, 초콜릿 케이크와 같은 향과 맛들이 조금씩 두드러져 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런 느낌이 아니라 아주 서서히 스며들듯이 찾아옵니다. 아주 당연히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서 있는지도 몰랐던 누군가를 이제야 발견하는 그런 느낌으로요. 발리 와인이지만 입안에 쐐기를 박아버리는 듯한 꽉 차는 느낌은 없고요. 귀부인처럼 은근하지만 결코 말랑말랑하지는 않은 느낌입니다. 향은 시간이 지나도 힘이 전혀 빠지지 않고 꾸준한 지속력을 보여줍니다. 한결같은 향과 맛이 끝까지 풀어지지 않고 가서 좋네요. 발리와인의 재해석이라고 해야 할까요? 동키호테를 로고에 녹여낸 브루어리답게 정말 재밌는 변주를 보여주네요. 어떠셨나요? 이제 곧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데요.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와인 대신 발리와인을 마시면서 보내시면 어떠실까 해서 라사그라 보이오와 함께 해보았습니다. 꽤나 로맨틱한 면모가 많이 보이는 발리와인이라서요. 그럼 지금껏 시청해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과 구독과 좋아요를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저는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맥주 한 잔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